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부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예, 2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8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시험을 당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뭐 신자나 불신자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아담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고통에 우리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신자도 아직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치를 않습니다. 구원은 완전하지만 신자의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이 정말 예수를 닮아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학생이 그 실력을 그 증명하려고 하면 시험을 쳐봐야 합니다. 시험을 치지 않으면 그 학생의 실력이 어떤지 알 수가 없듯이 성도들도 사실은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하면 그 성도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실험하다, 증명하다, 혹은 훈련하다, 뭐 유혹하다 뭐 이런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험과 또 사탄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훈련 과정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 당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느냐?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은 유익하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광석을 용광로에 여러 번 재련을 할 때 그 불순물이 빠지고 마지막에 100%의 그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바로 그러한 시험을 당했죠.
그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실 욥은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가진 그 재물과 또 그 가족과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것을 뺏어버리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사탄이 갑자기 이 욥의 그 재물을 다 뺏어가고 가족들이 일시에 다 이렇게 죽게 되고 나중에는 욥의 건강까지 이렇게 파멸을 했지만, 그러나 욥은 끝내 그 순금 같은 믿음을 지켜서 그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말세지 말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사탄의 이런 시험들 어려움들이 더 많이 닥칠 겁니다.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오늘 그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저자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이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는 것 때문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고 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이 태양 줄리를 돌고 하루에 한 번씩 지구 자체가 이렇게 자전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내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시험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기 위한 축복의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험을 당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이 인내는 바로 욥처럼 금보다 귀한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그 사탄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낸다면 그 또한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익하고 또 설사 그 시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사단의 시험이든지 우리에게는 다 유익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에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졌다고 하면 그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면한 시험을 인내하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사단의 시험이든지 이 시험에서 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반응을 하면 창조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나 자기 욕심대로 받으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이지만 사실은 그 사단의 시험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이라고 하는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적인 그 원인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지 사탄에게 핑계될 일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그 아담이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욕망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그걸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하고 거기에서 그 시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결국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에 집착을 하고 창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이든지 시험이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이 생각 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창념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 아담을 범죄케 한 이후 6000년 동안 인간의 약점, 인간의 욕망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과 그 악령들은 우리 인간, 아니 나의 자신의 약점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을 유혹하면 넘어지겠다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호시탐탐 그 약점,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고 사실 예수 믿으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숨은 뜻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신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귀찮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혜를 요구할 때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지만 그 지혜와 더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환경에 흔들리게 됩니다. 바다 물결처럼 마음의 안정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죄를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런 겁니다. 의심이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 자체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빨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선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문제를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만약 그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피할 길을 열어서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의 그런 시험을 치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것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시험이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인내를 배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온다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그런 멋진 인생 작품을 남기고 후대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죠.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 중직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육기관, 서미스쿨, GS쿨, 선교사, 북한, 한국교회,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